예, 우리 세어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한국도 우리가 좀 대표적인 명절 추석 설날이 있잖아요. 교회도 좀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 들어보셨죠? 부활절이 있고 또 11월에 추수감사 절이 있고요. 12월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성탄절. 예. 그렇게 해서 좀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거는 없잖아요. 근데 뭘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받은 응답들 또 축복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메시지도 여러분들 오늘 이거 끝나고 혹시 12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또 듣게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원교회 올해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성향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구조선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요. 구조선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배예요. 배지만 일단 유람선 하면은 뭔가 유흥을 즐기고 함께 막 즐겁게 노는 그런 느낌이 나죠. 여행이잖아요. 여행. 자, 구조선은 뭔가 물에 빠져가는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생명을 구하는. 자, 물론 교회가 이제 재밌어야죠. 오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1차적인 이유는 뭐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너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너희들끼리 교제하고 나는 원치 않으세요. 우리끼리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정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의 밧줄을 던져서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기도 해야 되지만 뭐 이게 전혀 없는 거 아니죠. 이런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은 정말 영혼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 인생에 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1월 19일 셋째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3관을 나가는데요.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 교환 다 받으셨죠? 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영적 싸움, 요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을 가리킨다? 조금 여러분들이 나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이거는 싸우는 방법도 다르고 싸우는 대상도 다릅니다. 자, 에베소서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6장 12절. 여러분 교환의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여기서는 운동 경기로 말하는 그 씨름이 아니라 어떤 싸움,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 바로 영적인 대상들과 싸워야 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 밑에 이야기를 하나 보셔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교회와의 연결이 일평생 세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딱 세 번 와. 근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자, 처음에 딱 태어나서 유아 세례라는 걸 받으러 교회 왔을 때 아기 머리에 이제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물 뿌려질 때 한 번 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 되면 결혼식 할 때 이제 교회당 와서 교회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쌀을 뿌릴 때 그때 한 번 와. 그리고 이제 결혼 이후로 또 교회 한 번도 안 와. 그리고 이제 내 본인 장례식 때 흙이 뿌려질 때 그때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와 부럽다. 나도 이렇게 일평생 세 번만 딱 오고 구원받고 이러면 너무 심플하겠다.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학교 세 번 왔는데 뭐 우등생 됐어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라는 건물을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배웠다라고 할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 뿌려지고 쌀 뿌려지고 흙 뿌려지고 일평생 그냥 세 번 내가 왔다 갔다고 해서 믿음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내가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를 간 것보다 참 감사한 거지만 사실 저는 이런 분이 있다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는 와서 결혼식 때 결혼하고 죽을 때 자기 장례를 교회에서 해주니까는 올지 몰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기독신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내가 영적인 사실 몰라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그분은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닌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저는 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실은 기독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환에 뒷장에 보시면 마무리하는 이야기에 저희 실제로 우리 예원교회 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여기 사주 교육을 거쳐갔던 세 가족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좀 창피하지만 이름까지는 저희가 오픈하지 않지만 그분이 썼던 간증문이에요. 그분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대요. 근데 20대 초반부터 30년 넘게 귀신에게 시달린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집사고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집 형제들을 보니까 제사 지내고 그 희귀병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다 이 형제자매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원교회에 와서 영적 싸움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복음을 정확히 듣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정신적인 치유도 받게 되어지고 더 이상 귀신도 안 보게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저 사주교회 오신 세 가족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귀신 안 보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그건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뭐 다 귀신 살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실제로 요즘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아프고 보이고 들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세 가족들도 그런 분들 많이 오시고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지인 친척 내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아픈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귀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간 그 주간부터 귀신이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 귀신이 보여도요 이제 주기가 짧아져요. 뭐 한 달 시달렸으면 이제 보름 시달리고 일주일 시달리고 이러면서 점점점 시달리는 횟수도 달라지고 왜 본인이 이제 영적인 사실 알고 기도하는 비밀을 알다 보니 진짜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이 훅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이야기가 되게 이해되어져요. 교회 다녀도 정말 시달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지대는 절대 아니에요. 나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옮겨 왔으니까 나 이제 괜찮겠지? 아니요. 건물적인 의미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게 효과가 나가는 거지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이 나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30년 교회당 건물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로 와도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어. 속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인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성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문제들 굉장히 많죠. 사회 일어나는 사회 문제나 범죄들 또 우리 집안 일들 내 개인의 일들을 보면 도통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럼 나는 이 일이 열심히 살았거든. 그럼 나는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상도 받고 이 정도 축복도 받을 만한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아지고 문제들 앞에 여러분 갈등한 적 없으세요?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그 2008년도 4월에 한국인 최초로 우주비행 참가했던 이소연 박사 기억나시죠?
어쨌든 한국인 최초로 국제 우주 정거장을 11일 동안 체류하고 왔어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이 이소연 박사가 되게 많은 간증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추수감사절 되면 이소연 박사가 생각이 나요. 이소연 박사 뭐라 그러면 우주 정거장이 거리하면 우리 되게 우주니까 되게 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울하고 부산 거리, 서울하고 부산 거리 한 400km 되나요? 그거를요 그대로 위로 이렇게 세워놓은 높이래요. 예, 그거를 위로 딱 세운 높이가 이 지구하고 우주 정거장 거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지금 숨 쉬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막 이런 분 없어요. 그럼 나 숨 쉬어, 공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도 있으니까 마셔. 물론 요즘은 뭐 생수도 우리가 먹고 다 하지만 어쨌건 물을 먹으면서 물이 너무 소중해, 물이 너무 감사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 먹으면 되고 뭐 지천에 틀면 나오는 게 물이잖아요. 근데 이 소연 박사가 우주 정거장을 갔다 와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으면 자기는 별로 그렇게 지구에 대해서 고마운 적이 없었대요. 근데 우주 정거장 딱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지구라는 걸 알았대요. 지구가 너무도 소중한 선물인 걸 알았대요. 예를 들면 이 중력이 있으니까 붕붕 떠다니잖아요. 거기는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일인 거예요.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일인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다 돈이야. 다 돈이야.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먹다가 흘리면 이게요 우리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줌 싸다가 오줌 한 방울만 터도 이게 막 어디로 막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가지고 어디부터 버리는지 모르니까 민폐가 되는 거예요. 거기 김치를 싸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 김치. 김치랑 컵라면 갖고 간 얘기를 했는데 김치도 아무리 맛있는 거 갖고 가도요 거기 갈까요 꼭 무균실 같다는 거예요. 그 백혈병 환자들 치유하는 꼭 그 무균실처럼 돼 있어서 좋은 유산균도 다 없어진대네. 김치가. 그러면요 꼭 무슨 몇 년 묵은 김치처럼요 팍 쉬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익히 먹는 물, 공기, 김치,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거기서는 다 돈이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다 돈인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런 지구를 주시고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와 있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하나님이 더 감사거리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안녕 문제 뭐 내가 지금 내 속에 말이 아니에요. 나 지금 그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예언께 지금 온 거거든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잘나가고 행복한 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사실 문제 없으면 솔직히 여러분 예언께 오시겠어요? 솔직히 예수 뭐가 아쉬워서 믿겠어요? 로또 당 하나 당첨되면 끝나버리지. 복권 당첨되고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사실 교회를 오겠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갈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돈도 사실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질병도 있다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게 질병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나 건강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 문제에 허락하시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마음 아픈 문제들을 허용해서라도 우리를 최대한 갈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돈 문제는요? 내 건강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요 빨리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 뿌리는 더 빨리 썩어. 뿌리 뽑힌 나무에게 막 거름 주고 막 잡초 뽑아봤자 그 나무는 하나도 안 행복해. 왜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거름 주실 때 막 쑥쑥 자라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물 떠난 물고기에게 유기농 먹이 줘봤자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물 떠난 물고기한테는 빨리 물속 넣어주어야지. 그래야지 먹이도 필요하고 다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되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쌓이 보여야지. 저도 먹고 살려면 목살에도 이슬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돈 다 필요해요. 그래서 돈은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편리하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내 경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좋은 건강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다는 거는요 평범한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행복 같아요. 예, 오늘을 내가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저는 101세 된 권사님의 장례도 해봤고 8개월 된 아가의 장례도 해봤어요.
아기라고 해서 더 오래 살 줄 알았어요. 101세 권사님이면은 더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01세 돼도 살아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시고 8개월 아가라도요. 이게 아이가 간질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아기 장례를 처음 해봤어요. 그 어른들 장례는 막 1년도 몇십 번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장례를. 아기 장례는요, 보통 이렇게 빈소를 차리진 않아요. 그 정말 사각개짝만한 관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그냥 냉동실에 있다가 그대로 그냥 발인해서 화장터로 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는 100세를 넘게 사는데 누구는 1년을 채우지 못하네. 젊다고 해서 더 오래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태어나는 것만 순서가 있게 태어나는 것뿐이지 가는 거는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의 자살도 많아요. 오토바이 사고나 이런 자동차 사고로서 20, 30대 청년들의 죽음들을 보면 보통 자살이나 사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구나. 그다음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원교회 보내주시기 만남 주셨냐.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갑시다. 이 말 와 닿으세요? 저 목사가 나 빨리 죽으라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지금 죽으라네. 지금 내가 죽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천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꽂히겠어요. 그 메리트 있게 들리세요? 차라리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훨씬 메리트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패스를 해버리셔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칠 거고 아직은 물질적인 관이나 이게 안 되는데 거기다 하나님 1억 던져버리세요.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한테 몇십억 맡겨서 이거 잘 운반해야 하면 하겠어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경제 규모나 삶이 너무 무너져 있으면 축복을 부어줘도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규모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전 그 생각해요. 여기다 큰 돌이 있어요. 그럼 우린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 이 건강 문제라는 돌을 옮겨 주소서. 경제라는 이 돌을 옮겨 주소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크리스찬들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돌이 생겼어? 왜 이런 장애물을 내 눈앞에 준 거야? 기도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번쩍들어 옮겨주세요. 보통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지? 야, 이 돌 내가 놔뒀어. 너가 하도 연약하니까 이 돌 돌 좀 번쩍들어서 옮겨서 네가 좀 몸에 힘 좀 키우라고 내가 이 돌 놔둔겨. 근데 왜 자꾸 돌을 치우라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여태까지 하나님 이 문제의 돌 좀 빨리 옮겨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라는 이 돌덩어리 건강이라는 문제 경제라는 문제 자녀라는 문제 나에게 많은 많은 문제들을 이 돌로 한번 비유해 볼 때 우리는 보통 이거 빨리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능력자라고. 하나님은 이 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조금 더 규모를 갖추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은 안 물어봐. 하나님 이 문제 왜 줬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만 치울 생각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답답한 거야. 아니 이거 통해서 너가 이 돌을 좀 번쩍 들여서 옮기는 도전을 좀 해봐. 맨날 이 앞에 왔다가 자빠지거나 그냥 뺑 돌아서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직면으로 한번 도전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너는 너가 믿음도 성장하고 더 몸도 건강해지기 원해. 근데 왜 맨날 그 돌만 치워달라고 너 맨날 이러고 살 거야? 힘없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는 패러다임을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문제 있으면 무조건 스트레스 받고 이거 없애주세요 이 기도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해결해 줄 건데 너는 그 문제를 피하거나 원망을 하지 마.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한번 구해봐.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제발 너의 패러다임을 바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 문제를 그냥 무조건 해결하려고 예언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통해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갱신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돌이라는 이 문제도 해결되고 없고 나는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예언교회 왔으니까 돌 없어져요. 이제 어떤 돌도 그냥 다 없어져요. 없던 돈도 생기고 막 있던 질병도 다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요. 다 와요. 그런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질병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제라는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규모 갖출 부분 갖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할 때는 정말 그때는 필요한 경제도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영적 실체, 영적 실체 오늘 1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탄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오, 이상한 교회 아니야? 교회에서 은혜 축복 얘기만 해도 부족한데 왜 사탄 영적 실체 얘기할까? 근데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셀까요? 예수님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더 능력자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사탄하고 예수님을 동등한 입장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이렇게 인형을 딱 끼고 얘들아 이러면서 제가 막 구연동화도 하고 이러면서 한 손에는 예수님 인형을 딱 끼고 한 손에는 이렇게 마귀 인형 우리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마귀가 막 애들 속이고 막 이러는 거 막 이러고 했더니 애들이 막 으악 우는 거야. 유튜브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나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얼른 예수님 인형을 딱 꺼내가지고 얘들아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 하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계속 울어요. 너무 무서웠나 봐. 계속 울어. 그러다가 아닌데 이 정도면 그만 울고 이제 예수님 얘기 듣고 애들이 신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울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 아 예수님하고 사단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기 타락한 천사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이걸 너무 강조했구나. 그래서요 이렇게 아이들 문제 있거나 아플 때 야 너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 이 말보다는 야 너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훨씬 회복이 되고 빨리 치유가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야뇨증도 이거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어. 자기는 기억도 못해. 근데 계속 대화도 하고 꿈도 막 돌아다녀. 근데 이 아이한테 야 너 보니까 그때 제가 제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메시지도 주고 했었거든요. 야 너 보니까 밤에서 돌아다니고 막 너 나랑 대화도 하더라. 기억 안 나니? 얘는 보니까 눈치가 기억이 안 나. 야 너 큰일 났다. 너 그거 완전히 너 내가 볼 때 너 그 너무 그거 치료받아야 돼. 너 질병이야. 이러면 애가 주눅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선아 이러면서 잘 잤니? 잘 잤대. 걔는 밤새 돌아다녔거든. 근데 잘 잤다는 거야. 오케이 잘 잤어. 하면서 제가 계속 예수님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아이가 굉장히 안정감을 얻고요.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증세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네거티브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후려파하고 네 문제야 이거보다 복음의 능력을 자꾸 얘기해주고 빛을 쪼이잖아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축복의 얘기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건 일단 아셔야 돼. 왜?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사단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사단 반역자란 뜻이고요. 속임수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거짓말을 써요.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이간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가 뜬구름 잡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적 강도처럼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딱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이간하고 대적하고 나눠버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들을 깨고 무너뜨리는 거 그럼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우한지고가 끊임없이 올 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상대방 탓하거나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원망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아셔야 돼. 아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구나. 내 인생의 영적인 강도처럼 개입돼서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내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좀먹는 도둑이 있었구나. 그 실체가 바로 사탄이란 실체구나. 이걸 오늘 아시는 겁니다. 자, 사탄 마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체를 아셨으면 귀신이란 실체를 아셔야 되는데 보통 귀신은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고요. 사탄 마귀 같은 뜻입니다. 사탄 마귀가 대장 우두머리라면 귀신은 쫄개. 그래서 막 전설의 고향에 신소박에 막 피 흘리고 나오는 게 귀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악과 범죄. 하나님이 따먹지 마! 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배가 아픈 거야. 그 축복을 빼앗고 싶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하나님의 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목사님 사단이었어요? 아니에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늘로부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실제로 에스겔과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사단의 활동, 하나님을 대적해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예요. 사단이라고 해서 다 나쁜 일만 일으키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 일도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절대 교회 올 이유가 없어. 절대 하나님 만나지만 못하게끔. 그 어떻게 속인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속여요. 어, 교회 왔어? 오케이. 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네. 다 해. 오케이, 다 해. 수십 년 다 해. 오, 오케이, 다 해. 그런데 정확한 복음만 모르도록 속여요. 아까 그 세 가족 간증은 창피하지만 본인이 30년 넘게 귀신에게 씨를었는데 집사가 그것도 교회 다니는데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오케이, 너 30년 교회 다녀. 오, 집사직분도 다 받아. 그러나 너 영적 사실을 알지 마. 너 절대 내 실체를 알면 큰일 난다. 어, 예수님도 몰라야 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주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교회 와서 헌신봉사 다 하고도 망한 기독신자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 교회 다니고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도 응답 축복 한 번도 못 받았고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잘 오셨어요. 내가 한 주를 와도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와가지고 뭐 누구 좋으라고 뭐 예원교회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셔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복받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가족분들 와가지고 뭐 바쁜 시간 쪼개서 와가지고 굳이 뭐 무슨 구제봉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면 그거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사, 이 정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서 세상에 우리가 정치나 조직들을 볼 때 많이 막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도 갖고 와요. 육신적인 질병, 뭐 감기, 몸살 이거 다 사탄이 준 건 아니에요. 저도 감기 걸린 적 있고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이런 거 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 난치병들 많거든요. 또 고난과 핍박, 가정이 파괴되고 내가 막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막 시기 질투 이거 다 솔직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사단이란 영적 실체가 주는 거예요. 화전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누구 공격합니까? 신자 공격해요. 왜 신자 공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를 왜 공격할까요? 하나님 자녀는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까지는 못 뺏어. 다시 지옥 가기는 못 만들어. 그러나 뭘 속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옛 체질을 갖고 습관을 갖고 옛날에 갖고 있던 이런 체질, 생각, 습관을 갖고 그 불신앙의 화살을 뿅 맞는 순간 이제 내 입에서 계속 불신앙만 나와요. 미움, 시기의 불화살을 딱 쏴서 여러분들이 맞는 순간 믿고 시기하고 질투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 천사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육을 갖고 있어요. 목사인 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때리면 아파요. 육신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병들어요. 육신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이 육체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육신은 공격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교회 와도 정확한 복음 모르도록 하나님 자녀지만 부신자처럼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 아까 물 뿌려주고 흙 뿌려주고 쌀 뿌려지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준으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하면 여러분들이 나랑 상관없어 꼭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만 귀신 아니요 여러분 안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봤을 때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 속 어려움들 다 보실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 사탄이란 영적 실체를 몰라서 당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막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볼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요 12가지 문제 갖고 장난질을 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 다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나 중심,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인간이 신 위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좋은 거죠. 성공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 떠난 물질, 물질 만능주의로 완전히 쾌락주의로 흘러갑니다. 돈 앞에 가족도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돈이라면 절벽을 향해서도 달려갈 판이라니까요. 그리고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을 누려야죠.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성공은 사실 성공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짜 성공, 하나님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무속 점수 우상 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세기 우리는 우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희한하게 무속 점수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속인들, 무속 콘텐츠 있잖아요. 무속인 유튜버들 되게 많아요, 요즘. 이 무속인 콘텐츠, 이 무속 콘텐츠가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41%가 이 점을 보는데요. 연초에 사주팔자, 토종비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타로 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점을 본다든지. 근데 더 놀라운 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23%가 점을 봐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 안 돼 하지만 너무 궁금하거든. 그 가는 거예요. 갔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요. 일단 본인이 교회 다니면서 답을 못 얻었으니까 가지 않겠어요. 뭔가 미래는 불안하고 답은 딱 말씀을 통해 안 되니까 본인이 지금 뭔가 또 다른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점집 가는 기독교인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다녔던 교회가 과연 이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의 답을 정확히 주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 신자니까 나는 안 돼 하면서도 사실은 시험, 입시, 취업, 결혼, 뭐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뭐 급한 여러 연애 문제 뭐 얼마나 궁금하고 해결할 일들이 많아요. 자, 중요한 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찾아가는 이유들은요. 여러분, 무속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속인들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원해서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 이 길을 안 가면은 안 돼. 귀신이 가족들을 해코지한다거나 본인의 몸이 아프거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희생양으로 본인이 짊어지고 결국은 신내림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도 본인의 인생에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야. 우리는 그 무속인에게 가서 내 인생을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은 귀신이 어느 정도 과거도 맞추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은 없어요.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시 쫓아내는 거, 이 구슬하는 거잖아요. 그럼 큰 귀신은 착한 귀신일까요? 잡시는 나쁜 귀신일까요? 강도는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어요. 강도는 무조건 다 나쁘잖아요. 귀신도요?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시 쫓아냈다고 해서 큰 귀신, 오 착한 귀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귀신의 세계는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잠깐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많은 이 점을 치는 무속인들의 특징이요. 기독교인들도 많았어요. 왕년에 막 내가 집사였어요. 신학교 다녔어요. 뭐 목사 딸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무속인이 되어 있다는 건 교회가, 그렇죠? 부모님이 또 교회 다녀서 또 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타가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찾아오는 건 둘째치고 본인이 무속인이 돼버린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한 영적 사실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무병이 찾아왔을까? 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런 무속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나? 하나님 떠나서 그건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억울해서도 박차고 나와야죠.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점쳐서 돌다리 두들겨 하면서 가는 그런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계획하셨어요. 어머니가 내 뱃속에 열다 품었다고 손톱 만들어줬어요. 심장 만들어줬어요. 내 위가 아프다고 여러분 내 위를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시계 차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관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인간 같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속 점수 우상 문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계속 급증하는 건 그만큼 수요가 따라오니까 이게 계속 공급이 느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작은 질문, 마귀 자식,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뭔가 섬겨야 되는 우상 문제, 누군가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내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떠나니 뭔가 하나 붙잡아야 돼.
그게 인간에게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집착하는 거. 그러면서 정신 문제 오죠. 육신적인 계속 우한 지구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넷의 문제는 지옥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자살하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막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그걸 실천에 옮긴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부터는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 죽고 싶어. 아, 죽어버리고 싶다.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살하는 분들은요, 죽는 게 차라리 나니까 죽는 거거든요. 왜 자살해? 자살할 용기를 갖고 살아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왜? 자살하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1위. 예, 지금 1위. 자살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자살률이요,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아졌어요. 뭐 나이 들어서 자살 이런 차원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방법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안 됐는데 자살을 만큼은 성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 이룬 거는 자살이라고. 자, 그런 자살 관련된 글을 몇 번 연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세 문제,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만, 기질만, 고집센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이 있어요. 혈압 높은 집들, 당뇨 있는 집들, 희한하게 고혈압들 보면은 또 그런 체질들이 나오잖아요. 혈압약 먹어야 되고 막 고혈압에. 가족력 질병도 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흐르고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자살하고, 단명하고, 이혼하고, 바람 피우고, 폭력가정, 중독가정들, 질병들 희한해요. 후대가 닮아요. 그거는 장소를 바꿔서 다른 곳에서 이 자식을 키워준다고 해서 장소만 바꾼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안 흐르냐? 아니요. 영적 DNA는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잘 오셨냐?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의 후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3, 4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앞장 내용은 되게 여러분 심란한 얘기들이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자, 저는 왜 심란한 얘기를 했냐? 여러분 인생에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알려주려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왜 왔는지 원인 얘기해주고 처방전 얘기해주면 제일 감사한 거잖아요. 그처럼 원인을 말한 겁니다. 영적 실체인 사단, 이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뒷장을 보세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 자극기가 자라거나 아픈 몸이 갑자기 낫거나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바뀌어요. 이 사단이 던진 이 저주의 사슬에서 다 벗어납니다. 내 후대가 이제 복을 받아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어려움에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져요. 우상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요. 이 저주가 완전히 반전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영접,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근데 저를 위해서 믿어줄 필요 없어요. 뭐 최시정 목사 뭐 언제 봤다고, 저를 위해서 뭐 예원교회에서 예수 믿어줄 일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믿기 싫어요 하면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굳이 안 믿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러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분간의 기도를 내가 이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뭐 양정물도 먹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누구로? 그리스도로 아셔야 됩니다. 자,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지? 이게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를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겪은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시작된 문제고 사탄, 마귀, 이 영적 실체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 만나면 될 거고 죄라는 문제는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될 거고 사탄 마귀는 더 센 불이 와서 물리쳐버리면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는 직분이 선지자라는 직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 참 제사장이라는 역할이에요. 사탄박이 세상에서 가짜 왕으로 타고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마귀를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참자가 붙어요.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일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유일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받는다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성. 영적성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 천군천사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 일절 정말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오늘도 많은 곳을 다녀야 되는데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흑암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꺾어주세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땡땡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이런 나쁜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게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요. 사탄마귀는 어떤 대통령 이름도 목회자 이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꺾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흑암 무조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자도 붙여주시고 또 집안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문들을 다 여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귀를 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예수님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눈물 안 나도 정상, 가슴이 콩당콩당 안 뛰어도 정상, 아무 느낌 없어요. 더더더 정상.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은 엄청 심플한 거예요. 뭔가 요구해요. 네 행위를 요구하고 너가 뭘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땡.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구주를 영접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우리 후대들이 너무 유리방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아이들 렘넌트 살고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무너진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부모의 축소판이더라고요.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좋은 열매로 자녀들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나무는 다 말라비틀어지면서 열매가 나빠 하는 거 그 나무가 나쁜 거지. 나무가 건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힘없고 건강해지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홍길동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자꾸 방황하게 만드는, 그치,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고 가정적인 배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 실체 사단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아이를 방황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흑암 꺾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도울 만남도 주시고 그 아이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 마지막 우측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